같아요. 내 신발 멋지죠? 잘했죠. 오늘 두 분 꽃이랑 깔맞춤 하셨네요. 네. 저희가 꽃이죠. 저 따로 있겠습니다. 네, 이상 민혁이의 발언. 자, 지금 촛불 켜요. 아, 석경이한테 이랬지. 석경이 무서워. 아니, 나 초대돼서 온 거야. 시단트가 나한테 초대한 게 있어. 거의 자기 아파트네. 자기 하고 싶어. 시단트는 사람들이 엄청 사랑한 마음. 제가 이번 작품에서 결혼을 세 번 한대요. 이거 다 생화야? 세 번째 결혼식입니다. 아, 형 여섯 결혼 세 번째야? 맞잖아. 역시 매니아. 석훈, 석경이, 친엄마가 보니까 심수령이 나와. 결혼 이후 매니아. 결혼 이후 프로포즈 매니아. 사랑하지 마세요. 어? 사랑하지 말라고. 관심 내 있어? 팍 잡고 떠고 나간다. 그 머리채는 괜찮았어? 어, 그럼요. 저 머리채가 더 좋은데. 그래? 응. 보면 내가 이렇게 잡으면 네가 내 손을 잡아야 돼.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 머리를 잡으면 네. 내가 이제 이 사람 손을 잡는다는 거야. 아, 그걸 네네네. 내가 힘을 줄 거야. 어, 오케이. 안 그러면 네 머리가 다 뜯길 거야. 아, 네네네. 내가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내 손을 잡아. 이걸로 이렇게 뿐 거야. 이걸로 이렇게 뿐 거야. 네가 네, 뭐, 네 머리를 네 손으로 네네네. 케어해주는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이렇게 잡아서 그렇죠.
되시고. 예, 예, 예. 목걸이야 내가! 제가 끊을까요? 야 말이 되냐 이게. 그러니까 나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내가 결정하다고 몇 번을 말해 이 멍청한 여자야! 멍청한 건 너야! 이 천서진이 나 혼자 만날 것 같아? 네가 심수령 죽였다는 거 세상이 다 알 거야. 개 쓰레기 살인자! 개! 놔! 놔! 개 쓰레기! 씨 진짜! 나왔어. 아, 아니야. 진짜